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비토이 리액션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대로 팀 리마스틱에 있는 랩비아2 위소울의 퍼포먼스 비디오를 시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일 좋은 베스트 퍼포먼스를 얘기를 한다면 위소울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위소울의 퍼포먼스가 진짜 준비도 많이 했고 진짜 미쳤다고 생각해요. 저는 위소울이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R&B 싱어 중에 더 드림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R&B 싱어이죠. 프로듀서죠. 리안나의 엄브렐라를 만든 그 더 드림의 그 바이브가 있어요. 특유의 그 가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특유의 다른 R&B 가수들과는 다른 약간 창법이 있거든요. 약간 저는 더 드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뭔가 되게 신선했어.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초록색으로 옷을 딱 맞춰입고 나오니까 진짜 그린 킹, 그린 웨이브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퍼포먼스였거든요. 자, 이 곡의 제목이 탕탕 러브 러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곡 있잖아요, 아마 한동안 많이 들을 것 같아. 제가 그만큼 진짜 이 곡에 꽂혔거든요. 비디오를 보면서 더 많이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소울의 탕탕 러브 러브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옷도 잘 입었어. 그 자신의 느낌에 맞춰서. 오케이. 미쳤어, 미쳤어. 여러분들 이런 바이브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런 바이브는 진짜 아무나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쉬운 거 같죠? 어려워요, 이게. 아. 첫 소절 듣고 끝났다고 생각했어. 오! 아, 여러분들 이게 랩비아 2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준 있는 곡과 수준 있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난 그래, 이런 거지, 이거지, 이거지. 여러분들 이게 힙합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지향적인 그 이상향적인 그거 있잖아, 이거라고. 후, 미쳤어 이거. 약간 이런 느낌들 있죠. 가성으로 넘나들 때 약간 더 드림 같더라고 진짜. 오! 그리고 위소울이 필요한 게 뭐냐면 래퍼들이 가득한 이 바닥에 이런 노래와 진짜 이 랩을 넘나들 수 있는 이런 멀티플레이어가 있어야 더 수준이 높아진다니까. 아,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해. 아, 야. 이 곡은 쇼미더머니에서 나오는 래퍼들의 경연곡의 바이브랑도 약간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힙합을 듣기에도 이질감이 없는 듯한 바이브를 갖고 있다는 거지. 오. 야. 내가 코치였으면 이미 일어났어. 이거는 일어나야 돼요. 이런 퍼포먼스는 일어나야 돼. 대중성도 있고 멋도 다 챙겼어. 그리고 이 위소울이 덩치 있는 캐릭터잖아요.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약간 뭔가 비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슬림한 아티스트가 이런 퍼포먼스 했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 안 나왔을 거야.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랑 얘기를 간지나게 뽑는 걸 좋아해. 그리고 좋은 게 오히려 이런 비트에서 악기 소스, 이펙트 같은 거를 많이 적용시키질 않고 위소울의 목소리로 많이 채우려고 했다는 것도 저는 이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TH1이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쇼미더머니에서도 높은 성적을 기록을 한 거예요. TH1이 4대거든.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곡은. 지금 나 무슨 트래비스 스카처럼 막 이렇게 애드립을 했잖아요. 나 이런 게 좋아. 이런 바이브 좋아 좋아. 미쳤다. 아, 이거 음원 언제 발매해요? 나 사고 싶어. 애플뮤직 들어가서 듣고 싶어. 나 진짜 빗소울은 다른 래퍼들보다 더 좋은 재능이 있어요. 싱잉과 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싱잉 랩하는 거는 물론이고 노래 부르는 것도 가능하고 클래식컬하게 랩하는 것도 가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브가 빗소울이 낼 수가 있어요. 이거 비트도 톨리버가 만들었나? 진짜 그랬다면 톨리버가 또 미친 천재라는 걸 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빗소울의 장점을 너무나 잘 살린 곡이야. 그냥 이거는 빗소울 아니면 이 랩비에 출연한 참가자들 중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트랙이고, 전체적으로 무대 분위기, 뭐 머리 염색한 색깔, 패션 다 전부 다 그린 색깔로, 그린 킹, 그린 웨이브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힙합에서 되게 알아주는 패셔너블한 컬러가 그린이라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을 살려서 아웃핏을 입은 것도 적중했고, 그리고 어떤 빗소울의 어떤 외형적인 그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곡이 진짜 잘 어울리는 거라고. 아, 저는 이거 너무 완벽한 무대라고 생각해. 너무 완벽해. 몰라, 여기 현지에 계신 베트남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외국인인 저, 그리고 힙합 음악을 한국에서 들은 저한테는 이거는 진짜 좋은 무대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거 진짜 내 생각인데,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쇼미더머니에서 이런 곡 했었어도 반응 진짜 좋았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진짜 최고, 뭐 축구 경기로 얘기하면 MOM을 얘기한다면 저는 V-Soul이라고 생각해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